제가 여기 오로라 뜨면 뭐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가볼게요, 그냥. 자, 우리가 덜렁다크 1부에서 못 보여드렸던 거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그럼 뭐 시리즈 끝나는 거지. 다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커피를 두 잔 챙겨놨지.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직 밤은 깁니다. 괜찮아요. 좀만 빨리 뛰어볼까? 이게 광산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서 야, 물 마셔. 안 되겠다. 마시고. 광산이 어디 있지? 혹시 지나쳤나? 아니야. 좀 더 가면 있을 건데. 침낭은 있어요, 네. 여기일걸? 아니, 늑대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여기다. 자, 보이십니까? 야, 우는 소리 너무 이상해. 무슨 사이보그야? 자, 이 해안 고속도로에는 버려진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광산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광산들은 그냥 동굴 같은 느낌인 것에 반해서 와 여기 손전등이 있네. 또 기가 막히게 이거 쓰자. 여기는 이 광산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기다려봐요. 일단 파밍부터 좀 하고. 아, 지금 긴장해가지고 살짝 똥마렸거든? 이게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작업이라 으스스하죠? 어? 가방이 있네? 다행이다. 먹을 거 있어. 먹을 거는 좀 챙겨가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오로라가 끝나기 전에 여길 나와야 됩니다. 저 보이시죠? 저 엘리베이터가 원래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해요. 이 엘리베이터가 말이죠. 오로라, 전기가 들어오는 오로라가 떠있는 동안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최대한 빠르게 파밍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만큼 위험해요. 여기 지금 전기줄 막 파직파직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닿으면 바로 화상에 생명력 확 닳고 이제 아사 상태 되거든. 아사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그냥 진짜 위험한 상태가 돼요. 이거 고급 탕탕탕이냐? 와우. Yeah, baby. 쇠지뢰를 안 챙겨왔네? 아, 미친 거 아님? 아, 쇠지뢰. 일단 여기가 이렇게 오기가 힘든 만큼 또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전기줄이 물에 그 닿아 있기 때문에 무서워. 잠깐만, 이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아싸, 어브 스웨터. 잠깐만, 나 어브 스웨터 두 개 아님? 이미? 에이씨, 의미가 없잖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거 그냥 오로라 지날 때까지 여기 있을까요? 참고로 오로라가 끝나버리면 여기에서 갇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라가 뜰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오로라가 안 뜨면 굶어 죽는 거지 뭐. 굶어 죽는 엔딩. 참고로 저는 여기에 한번 갇힌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덜렁다크를 찍었을 당시에는 갇히지 않았지만 한창 플레이 했을 때 갇힌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버티니까 오로라 뜨더라고요. 최대한 움직이는 거를 좀 자제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하니까 어떻게든 버티긴 하더라. What have we here? 와, 전기 소리 진짜 무섭다. 굳이 저 정도 소리면은 굳이 덜렁다크 상황이 아니어도 무섭죠. 지금 얼마나 남았지? 아, 그래도 아직 한밤중이네. 아주 여유롭습니다. 오로라가 없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아서. 오, 휴대식량까지. 야, 여기서 그냥 버틸 수 있겠는데? 와, 야, 보셨습니까? 종결 바지 나왔습니다. 야, 씨, 좋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좀 많이 낡았네요. 그래도 제가 입고 있는 바지보다 좋다는 거. 입어주고 갖다 버리시고. 이런 거 얻으려고 여기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하나 얻었고. 가방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 원래 메인은 이게 아닌데. 메인은 이게 아닌데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못 가는 지역이 좀 많아요. 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냥 버텨볼까? 여기서 한숨 자고. 와, 오로라 없어지면은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아, 너무 도박인가? 아, 정말 내가 안 죽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니? 어? 가능? 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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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나?
아,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지 말자. 괜히 도전했다가 이상하게 끼어가지고 그러면 난감하니까. 소리 너무 무서워. 지금 우리가 못 간 지역이 이쪽 방향 그리고 여기거든요? 아마 이 두 공간은 이어져 있을 건데 잠깐만. 야! 이거 절연 부츠였으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어? 나 절연 부츠 찢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이, 어? 절연 부츠. 그럴듯하지 않아? 아, 시도는 안 해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올라갈게요. 어, 나중에 절연 부츠로 전기 감전돼 있는 물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해볼만해. 하지만 절연 부츠도 물에 닿으면은 절연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나 그래도 눈바지 얻었잖아, 그지? 와, 밖에 초록색인 거 봐. 좀 섬뜩한데 무슨 외계인 든 거 같다, 야. 돌아갑시다, 이제. 아, 근데 아쉽네요. 메인 아이템은 저게 아니에요. 아니, 다시, 그냥 진짜. 야, 나 이 정도면은 일주일 버텨! 진짜로. 고? 아, 나 침낭도 있고. 야,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쇠지레만 갖고 오자. 그리고 이거 랜턴 버려. 무거워 죽겠네. 그리고 덜렁다크가 무슨 재미로 보는 거겠습니까? 이 아슬아슬한 생명선 줄타기. 어? 이런 환경의 위험 속에서 간간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안전한 삶만 추구할 순 없단 말이죠. 일단 물도 조금 더 챙기고. 아니 근데 물은 어차피 밑에 그 나무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캐서 불 붙여가지고 물이야 끓이면 되니까. 아, 일단 빨리 가자.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우리 장작이들 거기 있다고?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이제 바로 연탄통에다가 집어넣고 불 붙이면 되는 거야? 아, 너무 잔인한데. 머리끄댕이라고 하니까. 놔주세요. 아, 소야씨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집에 불 들어온 거 봐라.
얼렁다크에서 절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현상. 또 오래 플레이 하다 보면은 이것만큼 흔한 이벤트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고기 한 점 가져가고. 멀 정도가 지금 위험한 수준인데요. 와, 되게 밝다. 뭐라고 써있는 거냐? 드디어 유조 트럭이 도착했다. 기존에 오던 친구가 아니라 정유소에서 새로 배정한 신참이 트럭을 몰고 왔다. 그 친구가 다음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들러서 기름을 넣는 손님도 없으니까. 그보다 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유소가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 친구들이 가솔린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는다면 프로판가스와 가열오일이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은 전기차를 더 많이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솔린이 필요하다. 와, 정말 정말 쓸모없는 소리네. 커피잔 좀 챙겨가지고 잠을 한 2시간만 잡시다. 이런 때 필요한 게 바로 허브티 잔입니다. 허브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 훨씬 더 많이 많이 회복할 수... 와, 진짜 밝다 여기.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어요. 멀쩡도를. 한 2시간만 자고. 그 사이에 꺼지지는 않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쇠질에 우리가 아까 무겁다고 다 던져놓은 짐들 중에 필요한 것들. 총은 필요 없을 것 같아 확실히. 쇠질에 오케이 가자. 갑시다. 피곤해? 힘들어? 졸려? 광산 가서 자, 이 자식아. 가서 너 진짜 실컷 잘 수 있어. 자고 싶은 만큼 자. 어차피 너 거기서 못 나오거든. 좀만 참아. 너 거기서 조금만 잘 하면은 평생 잘 수 있어. 그땐 자기 싫어도 자게 될 거야. 그냥 조금만 힘내. 어? 자, 오로라 없어지는 거 아니지? 왜 갑자기 쎄하게 브금이 나와요? 아, 나 오로라 없어지는 소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오로라 떠 있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안 쓸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마시자. 채워져라 멀쩡도. 이건 뭐지? 아. 어차피 우리는 랜턴이 있으니까. 다 왔다, 다 왔다.
와, 전기가 들어오는 광산의 느낌은 정말 색다르군요. 기름이 다 쓰기 전에는 오로라가 한 번은 뜨겠지, 그지? 하, 그래야 할 텐데, 이게 오로라가 정말 랜덤이라. 정말 식료품을 잘 아껴야 돼요. 내려갑시다. 가자. 행운을 빌어줘, 얘들아. 자, 일단 잠을 자겠습니다, 여기서. 전기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데, 그래도 얘는 들어놓으면 바로 잠들 수 있는 체질이다 보니까. 자, 오로라가 끝났습니다. 와, 진짜 거의 안 보이네요. 물 마셔주고. 아니, 동굴 열심히 돌아다닐 거니까 그냥 푹 자자. 아예 푹 자고. 폐쇄공포증 안 생기냐고? 제가 알기로는 동굴 안에서는 폐쇄공포증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폐쇄공포증이 생기고. 이거 아까 못 열었던 거 열어봅시다. 와, 충분해, 충분해. 2주일도 살 수 있어. 일단 여기에 먹을 거를 좀 내려놓자. 어차피 여기로 돌아올 거거든? 어, 이 정도면 됐어. 자, 여기로 가볼게요. 아이, 기름도 있네. 야, 3.69리터. 미쳤다. 빵빵하다, 아주. 기름도 놔주고.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아이템들은 다 소중하고 엄청 좋은 양질의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 여기가 아, 지금 보니까 전선을 안 거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있었... 아, 아닌가? 이게 전선이어가지고 좀 위험했나? 뭐 여차저차 어차피 이미 갇힌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자. 양갈래 길인데 이쪽은 막혀있네요. 여기가 메인 보상이 있는 바로 그곳? 신가? 오, 얘 굉장히 춥게 있네. 땅콩 버터, 라이플 탄약, 섬광탄. 미쳤다, 중요한 아이템은 얘가 다 갖고 있네. 일단 이 정도. 아직도 메인이 아닌데? 뭐야 이건. 웬만하면 물에 빠지지 맙시다 이거. 아! 신발 젖었어? 어, 아니다. 살짝 닿았는데 다행히 신발이 젖진 않았네요. 왜 안 젖었지? 방 안화여서 그런가?
얘가 어디야? 길을 모르겠네. 몰라, 어차피 시간은 많아. 천천히 돌아다녀 보자고. 왜 안 일어나지냐 이거. 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 화약통입니다. 이게 있어야 총알을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0.5g이면은 탄약을 진짜 수십 발은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 이게 메인 보상인데 이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0.5kg. 그러니까 500g이죠. 화약 500g이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지. 여기로 가볼까? 와, 딱 봐도 개쩌는 게 들어있을 것 같은 공급품 통 조사하기. 과연? 나무들만 있네요. 아, 여기에서 불 지피면서 버텨라. 야, 기름까지. 일단 장작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길 가야 되나? 으, 발 안 젖었어? 안 젖네? 이 정도 첨벙거리는 건 발 안 젖나봐. 얘가 어디야? 어? 아, 왔던데네. 물이 얼은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 뒤졌던 데다. 아,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잠깐만, 지금 파밍을 다 한 건가? 뭔가 더 있을 텐데? 한 번 더 둘러보고 옵시다. 이게 아마 화약통! 화약통 하나를 만드는데 그루터기 제거제, 황가루, 숯, 탄약 작업대가 필요하군요. 그리고 리볼버 탄약 하나, 한 발 만드는데 0.01 화약 필요합니다. 50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네요. 라이플 탄약도 마찬가지. 총알과 탄피만 있으면 되는데 50발. 이건 잘 가지고 다닙시다. 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고.
야, 나 기름을 꽤 많이 썼네. 어느새.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광산에서만 약 5리터 상당의 기름이 있다는 거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자, 다시 한번 둘러보러 갈게요. 여기가 불 지피는 곳. 이거 한번 부셔볼까? 아무것도 없군. 밀실 공포증이 안 걸릴지 걸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안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버텼을 때. 얘가 아까 그 시체 뒤진 곳. 아마 앞으로 불을 굉장히 오래 붙이고 버텨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다 둘러본 듯? 여기 아까 눈바지 먹었던 곳이고. 일단 화약통 메인 보상인 화약통을 먹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버티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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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도 오로라가 뜰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낮 판정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 실화? 야! 엥? 진짜로? 대박. 뭐야? 야, 말도 안 돼. 나가자. 이거 들고 나가자. 아유, 무거워. 아유, 행복의 무게가. 아이, 진짜로 이렇게 허망하게? 바로? 와, 말도 안 돼. 야, 이건 진짜 주작 논란에 휩싸여도 인정 각이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뭐지? 와, 미쳤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엥?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나 솔직히 이 동굴에 갇혔을 때 되게 좀
아, 싱글벙글 하고 있었거든요. 썸네일 벌써부터 지금 구도 다 잡아놓고? 아, 사람들 이거 막 엄청 몰입하면서 보겠구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 뭐지? 실제 플레이 시간 5분 만에 지금 광산 나왔거든요? 나니? 방송각이 날아가 버렸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이게 맞냐고. 아, 오늘따라 달이 겁나게 밝네요. 아, 이게 좀 씁쓸하네. 아니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버텨줘야지. 그럼 이제 식료품 이거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막 이러면서 긴장감 싹 잡아줄 생각에 싱글벙글 하고 있었구만. 이리도 허망하게. 자, 첫날 밤입니다 여러분. 했는데 갑자기 지지지지지 나가세요 블레임님, 할 거 많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지금 방송각을 잡으시려고. 아 뭐야. 아 몰라. 주유소에서 잠이나 자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셀프로 다시 같이 자고? 아 그거야말로 주작이죠. 안돼 안돼. 이게 시청자분들이 진짜 날카로워. 이게 주작 영상인지 아닌지 그거 다 본다고. 분명히 편집으로는 계속 광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쎄해. 이상한 거야. 어? 잠깐 근데 저기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거 뭐예요? 저게 뭐지? 어, 아, 야, 아, 늑대구나. 야, 아, 야, 잠깐만. 아, 야, 오로라 늑대다. 아, 야, 와, 밝아. 대박. 심지어 이것도 다 안 말랐어. 아, 너무 빨리 왔다. 자작나무가 마르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삼국지냐고. 일단 내려놓고 화약통도 일단은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아, 아니야. 화약통이 이제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기왕 이렇게 된 이상 화약통을 먹었으니까 총알을 좀 빨리 만들도록 합시다. 총알을 최대한 빨리 만들자. 그래.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일단 물부터 좀 마시고. 연유도 먹. 잠깐만, 연유 먹어도 되는 거냐? 아, 배불러서 안 된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랜턴은 왜 계속 켜고 있어? 기름 아깝게. 밝아 죽겠구만. 야, 나가서 책이나 읽자.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이틀 연속으로 오로라냐. 4시간 정도 읽어주고. 스토커엔 총이 없지 않아요? 아, 그건 침입자 난이도. 침입자에서는 총이 없습니다. 스토커는 침입자 바로 아래 난이도.
동굴에서 나왔냐고요? 네. 어쩌다 보니 나와 버렸네요. 딱히 나오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자자. 물은 또 알차게 다 마셨네. 자고 일어났으니까 좀 말랐겠죠? 95%. 냉간이 안 마른다. 이걸로 활이나 일단 만들자, 먼저. 활, 내장. 내장 두 개. 5시간을 드려야 되네요. 이거 하나 만들었더니 하루가 다 갔어. 이제 낡은 활은 내려놓고 새 걸로. 어? 날씨가 밖에 좀 안 좋은가 본데? 물 좀 끓이자. 어? 나 불붙이기 레벨 3이야? 어, 레벨 3 됐구나. 이제 불쏘시개 없이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버려도 됩니다, 이걸. 뭐 불쏘시개를 쓴다고 더 확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이 그냥 불을 피웁시다. 야, 베베. 아까 주웠던 석탄들 좀 넣어주고. 물. 그리고 연유. 오, 연유 한 번 더 먹어. 아우, 야, 목마르다. 나 물 좀 따라 올래. 아휴, 냉장고에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모자라지 항상? 연갓이 감염된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치고는 제 오줌색은 아직 샛노랗던데요. 물 진짜 많이 마시면 투명한 물색처럼 나오잖아요.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지. 아! 아, 눈바지 수선하자. 눈바지 수선 너무 좋다. 캬, 이 수선하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85% 꼭 고급 것들이 수리가 한 번에 잘 안 돼. 와, 2.1도 방풍 1.7도 여기에 수리를 한 번 더 해주면 바로 실패해버리고 한 번 더 실... 자, 이런 물 끓지 않냐? 물 증발하는 거 아니지? 어, 됐다. 집어. 바지. 2.5도!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울프산 한번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눈바지 보니까 와 울프산 가서 풀 패키지 한번 사 끊고 오고 싶어지네요. 오늘 갔다 오자고? 아이 너무 멀어 지금 여기에서 가긴. 아니 바닥에 널어놓은 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야 이 정도면 그냥 총을 버릴까? 총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거든? 왜냐면 권총이 있거든. 권총 41발. 이거 총 너무 무거워. 이거 들자마자 이거 봐 바로 무게 초과하잖아. 아니, 가방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무스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총알 빼 버려. 나 이거 안 쓸래. 너무 무거워. 됐어. 그리고 말랐다 자작나무. 화살대를 다 했어? 화살대 9개. 잠깐만. 아무것도 안 보여. 자면은 한밤중에 일어날 텐데. 이거 밖에 나가서 크게 탕탕탕을 읽읍시다. 왜 또 이렇게 밝아? 아, 아직 지금 밤이 아니구나.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밤이 오겠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밤이지. 이게 밤이지. 아니 이거는 근데 눈보라가 문제인데? 어우 추워. 2시간만 더 읽고 자러 가자. 근데 나 어차피 총도 안 쏠 건데 고급 탕탕탕 왜 읽고 있냐? 기분이가 좋거든요. 숙련도가 오르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아직도 레벨 2네 이거. 잘만큼 자고 뭔 소리야? 딱따구리가 창문 두드리나? 이렇게 가져가면 달라나? 에너지 봐. 군용 휴대식량. 군용 휴대식량 하나 까? 볼까? 까볼까? 와 남았어 미친. 야 미쳤다. 화살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화살을 만들 수 있어요. 와 이거 좀 많이 가져왔네 내가. 화살대를 더 만들고 아주 여유있게. 이거 솔직히 무게 얼마 안 하거든요?
만들고 이제 조잡한 화살을 4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주고 화살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와, 7대 하나를 장전해서 6대. 솔직히 한 15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옥이 없어서 화살 초옥이 없어서 11개가 더 있지만 0.5kg 나쁘지 않아. 그래,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어? 뭐야? 왜 화살촉이 있는데 덜 만들어? 까마귀야, 어딨니 까마귀야, 날아가지 깃털 뽑자. 어딨어? 아니 여기 저번에 까마귀 엄청 날라댕겼었는데. 뭘 잡아야겠군요. 그러면 그냥 가자. 이제 뭐 이건 까마귀 깃털 생기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곳으로 여정을 떠납시다. 눈바지도 얻었고. 이거 왜 들고 있냐? 가자. 어디로 가냐고? 그건 나도 몰라.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뭐야? 들어와. 디저. 잠깐만, 쟤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야, 저기요, 야! 아니, 화살, 그 몸에 박히신 화살은 빼고 가셔야죠! 야마! 아, 곤란하게 됐네. 저기요, 진정제 투여! 왜 안 맞아? 와, 이게 한 발이 안 맞네? 저기요, 야! 아, 나 미치겠네, 저. 안 맞아. 아니, 나 한 발쯤은 맞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맞는, 아, 어디까지 뛰어가? 왜 이렇게 힘이 좋아져? 화살 박히네, 맞아? 아, 이제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 갑자기 방향 튼다, 쟤. 아니 그 만턴 총알 다 썼어. 아이씨,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